네, 저희 맥스페어 도와주시고 계신 분들 두 업체 간단하게 설명 좀 홍보 좀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업체는 마이카 케어. 네이버에 마이카 케어 치시고 링크 타고 들어가시면 되는데요. 수입차 구매 고려 중이신 분들 그냥 견적 요청 뭐 어려운 거 아니니까요. 그냥 내가 살려는 차가 요즘에 할인율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시고 하신 분들 그냥 네이버에 마이카 케어 치고 들어가셔서 여기 링크 나가고 있는데요. 간단하게 견적 요청 받아보시면 참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롯데 렌트카 분당 지점에 있는 이혁주 대리님. 장기 렌트, 단기 렌트 필요하신 분들, 특히나 장기 렌트 필요하신 분들은 롯데렌터카 분당 지점에 이혁주 대리님 밑에 번호 나가고 있습니다. 이쪽으로 그냥 간단하게 요청 주시면은 그 어떤 지점에서 받아볼 수 있는 견적이나 그런 서비스보다 좀 더 깔끔하고 괜찮은 그런 좋은 가격에 장기 렌트를 받아볼 수 있을 거라고 좀 생각이 됩니다. 저희랑 금전적인 거래는 없고 간단하게 저희한테 차를 좀 제공해 주시고 저희는 광고를 넣어드리는 공생관계에 있는 두 업체 설명 들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바로 가겠습니다. 스팅어가 재미없는 약간 아쉬운 다섯 번째 이유. 사실 다섯 번째는 서스펜션인데요. 지금 이 차에는 가변 댐퍼가 장착이 되어 있습니다. 가변 댐퍼가 장착되어 있는 것 자체는 좋습니다. 한국 차에서는 만나보기 힘든 선택 사양이죠. 즉 전자제어 서스펜션이라고 컴포트와 소프트에 따라서 이 스프링 레이트는 그대로 있지만 그 안에 있는 댐퍼의 감쇄력을 조절해주는 그런 옵션인데 지금 이 스팅어는 모드가 두 가지예요. 노말 같은 거 없고 그냥 컴포트 아니면 스포츠 두 가지만 있는 걸 알고 있는데 서스펜션 세팅 자체가 나쁘진 않아요. 서스펜션이 지금 전륜에는 맥퍼슨 스트럿이 들어가 있고 후륜에는 뭐 파이브링크가 들어가 있는데 서스펜션 조율이 잘 돼 있냐는 질문에는 저는 상당히 잘 돼 있다고 평을 하고 싶습니다. 지금 컴포트라는 그 카테고리 안에서 이 승차감을 유지하는 카테고리 안에서 성능을 잡아내기 위해서 노력한 게 느껴져요. 지금 일단 컴포트를 해볼게요. 컴포트거든요. 지금 잘 봐. 이 납작하고 낮은 차체로 인해서 롤 되게 없지. 진짜 없어. 차선변경 해볼게. 차선변경 급차선변경. 물 떨어졌다. 후륜이잖아 지금. 이게 지금 후륜인데 이 정도야. 자 그럼 지금 컴포트였고 스포츠 했나 볼게. 뭔가 크게 달라지진 않아. 이거는 후륜이라서 어쩔 수 없어. 이렇게 하면 도는 게 맞아. 지금 악셀을 밟고 있었기 때문에 지금 사실 이건 좀 단점이라고 막 까기는 좀 그런데 약간 희망사항인데 이게 뭐냐면 서스펜션이 성격 자체가 약간 중간에선 약간 소프트 쪽에 있어요. 근데 지금 가변이 들어갔잖아. 가변 댐퍼가 들어가서 댐퍼의 감쇄력을 조절을 할 수 있을 때는 제가 봤을 때 지금 그 컴포트 말고 스포츠 모드 컴포트 좋다 이거야. 컴포트에서도 뭐 완전히 망가지는 성능 절대 아닙니다. 괜찮아. 근데 이 스포츠로 갔을 때 스포츠가 조금 더 단단했으면 하는 그런 아쉬움은 있어요. 왜냐면 이게 가변이 아니라 종발이 유압서스라서 그 댐퍼의 감쇄력이 조절이 안 돼. 그래서 소프트하게 넣어놨다. 아 이해하겠어. 왜 GT카니까. 스포츠카 아니니까. 편해야 되니까. 편하기 위한 세팅이구나. 이해하겠어. 근데 감쇄력이 지금 그 두 단계로 조절이 되잖아요. 그랬을 때는 컴포트 모드 말고 스포츠 모드에서는 조금 더 단단함을 유지해줬으면 어땠을까 하는 그런 아쉬움이 남기 때문에 저는 이 전자제어 서스펜션의 스포츠 모드의 셋업 이 댐핑의 압력이
너무 소프트한 게 아닌가 하는 거를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그러면 바로 이어서 칭찬이나 설명 좀 가볼게요. 지금 제가 이 차를 운전해보니까, 그러면 스팅어 정말 별로냐? 아니요. 지금 제가 가장 놀라고 가장 칭찬해주고 싶은 부분이 바로 하체예요. 하체가 괜찮아. 이렇게 괜찮을 줄 몰랐어. 지금 기본적인 성향은 이제 좀 웃긴 게 코너에 들어가잖아요. 과격하게. 그럼 언더나 살짝. 항상 그런 건 아니고 과격하게 들어갔을 때. 그러니까 시내에서는 내가 봤을 때 만나보기가 그렇게 흔한 상황은 아닌데 코너를 좀 과격하게, 완만한 코너 말고 거의 그 좌회전으로 도는 90도 코너를 그 과격하게 파고들었을 때는 언더가 나요. 근데 내가 보니까 그 이유가 전륜이 225mm야. 타이어가. 전륜이 225mm니까 이 앞에 접지력이 좀 딸려갖고 언더가 나는 것 같아. 그러니까 이거야. 확 핸들을 꺾으면 꺾인 상태에서 앞으로 그냥 밀려. 쭉. 뭔 말인지 알겠지? 해서 회전이 들어가는 게 아니라 그냥 그대로 쭉 밀려. 무슨 말인지 알겠지? 이게 언더야. 근데 일단 코너에 들어오고 나면 100% 오버 성향이야. 아까 도는 거 봤지? 뭐만 하면 돌잖아. 너무 잘 돌아 차가. 그래갖고 이 지금 다행히 스팅어에 출고하시는 분들 대부분이 4륜을 많이 넣으신대요. 옵션으로. 저는 4륜이 재미가 없어서 싫어하고 후륜을 더 좋아해서, 그전 때도 우리 530i 아 죄송합니다, 시승할 때 특별히 말해갖고 어렵게 후륜 구했던 거 알죠? 어렵게. 남들 다 엑스드라이브 구매 많다고 했는데도 저희는 후륜을 구해서 시승했던 이유가 후륜도 재밌기 때문에. 그러니까 이게 후륜이라고 다 오버 성향이 아니라는 게 바로 여기서 드러나는 거야. 자, 봐. 이 차랑 530i랑 하잖아? 그러면 이 530i가 훨씬 더 뉴트럴해요. 530i는 뒤가 그렇게 막 날르지 않아. 그러니까 세팅이 그래. 근데 이 차는 되게 잘 날라. 그거는 물론 저속에서의 토크의 활성화로 인해서 악셀을 좀만 전개해도 코너 중에 뒤에가 막 날르는 것도 있는데, 근데 마음에 드는 건 날릴 때 깔끔해. 그 첫 번째 이유는, 무시할 수 없는 첫 번째 이유는 물리적으로 5:5 무게 배분이라는 거. 거기서 깔끔하게 나르고, 근데 그거는 비단 5:5 무게 배분에서만 오는 깔끔함은 절대 아니야. 후륜을 보니까 후륜이 5링크인데, 그 5링크를 이 서스펜션 구조 자체가 이 상하 바운싱에 대한 자유도를 되게 높여놨어. 그러니까 이 움직임에 있어서 이 자유도가 높기 때문에 이 노면 이 변화에 대한 대응 능력이 후륜 서스펜션이 상당히 뛰어난 것 같아. 그래서 진짜 이거는 내가 이런 말 잘 안 하는데, 나 현대기가 되게 싫어하는 거 알죠? 현대기가 나 극혐하거든. 나 현대차를 타고 있고 그러지만 현대차 나는 되게 극혐하는데, 이 기아에서 이 차를 이 세팅을 할 때, 아 죄송합니다. 너무 목이 타갖고. 이 차를 세팅을 할 때 GT카 성향으로 했어. 하드와 컴포트 둘 중에 하나만 말하자면 컴포트는 맞아. 근데 그 와중에 얘네가 서스펜션 셋업을 잘 잡기 위해서 노력을 했다는 게 느껴져. 느껴지는 거야. 아까 전에 시내에서 사거리 도는 거 봤지? 그거는 비단 5:5 무게 배분과 썸머타이어에서만 오는 장점은 아니야. 전륜도 중요하지만 지금 이 차 같은 경우는 후륜 쪽 세팅이 괜찮아. 이거는 또 아마 내 생각에는 그래, 내 추측인데, 이 기아의 엔지니어들은 조금 더 괜찮은 운동 성능을 뽑았던 그 프로토타입이 있을 것 같아. 차가 더 단단하고 더 고속에서 다이나믹함을 주는 서스펜션 셋업이 있었을 것 같아. 근데 그거 발려놨어. 누구한테? 최상위 그 결제권자한테 발려놨을 거야. 왜냐면 야, 네 열정을 알겠는데 진짜 팔아야 될 거 아니야. 팔아야 될 거 아니야. 여러분, 제가 지금 스팅어의 단점이라고 시작해서 단점이 좀 약화가 되고 있죠. 뒤로 갈수록 약간 설명 쪽으로 가고 있는데, 지금 말씀드린 다섯 가지가 다 운동 성능과 관련이 있어요. 엔진, 미션, 브레이크, 서스펜션, 엔진 사운드, 거의 다 운동 성능과 다이나믹과 관련이 있는 게 단점이라고 약간 지적을 했는데, 지금 이걸 통해서 볼 수 있는 게 뭐냐면 이 차의 운동 성능이 다이나믹이 아니다. 꼭 스포츠함만은 아니다. 두루두루 편안함을 유지하는 차다. 왜 그러냐면 잘 봐라. 이게 진짜 중요한 거야. 이게 어떻게 보면 결론이야. 이 차 스팅어죠? 이 차 얼마야? 한 5천 좀 넘잖아요. 5,300만 원. 5,100만 원이야 이 차가. 자, 5,100만 원이지. 이 차 누가 살 것 같아? 연령대? 기아 자동차가
탁상에 앉아서 회의했어. 이거 연령대 누구야? 젊어봐야 30대 중반이고 대부분 40대예요. 5,100만원짜리 차를 구매하는 사람들은 20대가 아니라고. 나 30대 초반이거든? 나 같은 사람도 아니라고. 젊어봐야 일부가 30대 중반이고 대부분이 40대 초반일 거야. 근데 40대 초반은 어때? 결혼을 했어 안 했어? 대부분이? 했지. 했죠. 대부분이 결혼했어? 그럼 30대 중반부터 40대 초반 대부분이 결혼을 했고 애가 있어 없어? 대부분이? 있다. 있죠. 그 이 차에 딱 어떻게 만들어겠어 이 차를? 딱딱하게? 다이내믹하게? 무조건 재밌게? 아니거든. 물론 아까 미션을 깠던 것들은 까도 돼. 거기에도 그 부합이 안 되는 거니까. 30대 중반이고 40대 초반이라고 가족이 있다고 해서 미션이 그렇게 재미없을 필요는 없거든. 다운시프트를 계속 씹을 필요는 없는 거거든. 해도 돼. 5시리즈처럼. 그러니까 미션도 아쉬운 건 맞고 엔진의 레스폰스가 느린 것도 아쉬운 건 맞아. 근데 뭐 서스펜션 셋업이나 이런 거는 이해가 좀 됩니다. 왜 이렇게 했는지. 내가 아까 서스펜션 가변 전자식 가변 서스를 깐 거는 뭐다? 스포츠 모드에서 스포츠의 댐핑이 좀 더 단단했어야 된다 라는 거를 지적을 한 거고, 기본적으로 이 차의 서스펜션은 약간 놀랍습니다. 살짝 이게 국산차가 맞나 싶을 정도로 참 잘 만들었어. 근데 이 차의 가격을 봤을 때 기아는 이 차의 구매층을 당연히 40대로 잡았고, 40대는 당연히 결혼을 했고, 결혼하는 40대는 대부분이 애가 있기 때문에 이 차를 세팅을 이렇게 했다. 근데 여러분, 제 개인적인 말씀 하나 드릴게요. 이거 되게 중요한 거. 윤감독님, 나 결혼했지? 나 애 있지? 근데 나 BM 빠잖아. 나 딱딱한 거 좋아하고 재밌는 차 좋아하거든? 근데 나 이거 사실 이 차 타고 내가 좀 슬픈 게 있었어. 문득 슬펐어. 내가 이 차를 타고 내가 불화를 탁 쳤거든? 왜 쳤는지 알아? 나 이 차 개인적으로 디자인이 이목을 끌 만큼 세련된 디자인이고 새로운 시도를 했다는 것도 참 좋아. 박수를 보낼 만해. 근데 난 이 차 디자인이 되게 싫거든. 난 원래 이 꼽추 같은 A7도 나 원래 싫어해. 난 A7 존나 좋아하는데. 난 싫어. 사람들 다 좋아하는 거 알아. 내가 A7 시승할 때도 그런 얘기를 했어. 대부분이 A7을 이쁘다고 하는데 난 별로 마음에 들지 않는다. 근데 개인적인 생각을 말한 거고 밉다고 하는 건 아니야. 그냥 이 차도 난 별로 마음에 들진 않거든. 뒤태 A7 거의 환박이잖아요. 이 패스트백이라고 해서 뒤에가 뒷유리랑 트렁크 같이 열리는 약간 SUV처럼 그런 거라서 그런 건데, 난 이 차가 마음에 들지 않아. 디자인이. 실내를 봤더니 실내 좀 괜찮은 것 같아. 물론 이쪽은 너무 벤츠를 따라해서 좀 재수없긴 하고 병신 같긴 하지만, 그냥 이 차를 봤을 때 난 이 차가 그렇게 마음에 들진 않아요. 근데 탔더니 다이나믹은 어디 갔어요? 생각보다 소프트한 거야. 생각보다 편한 거야 차가. 그 순간 내가 무슨 생각이 들었는지 알아? 윤감독? 이 차 사고 싶다. 이거 내가 사도 되겠다. 편안해서? 이거 내가 사서 뒤에 돌밖에 안 된 깐난애기 태워도 충분히 편하겠다 라는 생각이 든 거야. 기아는 참 타겟을 잘 정한 거지. 그래서 이 차에 관심이 가. 그게 슬픈 이유야. 아니 내가 이런 소프트한 차에 관심을 보일 거라고는 상상도 못 했지. 나이가 들었다는 거네. 딱 타보고 그러니까 슬펐어. 딱 타보고 에이씨 뭐야 소프트하네. 그렇게 재밌는 차도 아니네. 언론이랑 뭐 기시 쓰는 게 보니까 막 그렇게 재밌고 그렇게 잘 만들었다고 하더니 에이 그 정도는 아니네 부족하네 하고 문 쾅 닫고 내렸는데, 뒤돌아서 보고 잠깐만 트렁크에 유모차가 들어가. 엄마야 넘네? 엄마야? 괜찮네? 하면서 가격표를 나 찾아봤어. 이거 슬프지? 내가 그래서 불화를 탁 쳤어. 아, 내가 늙었구나. 나도 이제는 이런 편안한 차를 찾게 되는구나. 예. 네. 그래서 지금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이 차의 서스펜션 셋업이 상당히 세련됐는데 그 세련됨이 약간 컴포트함, 편안함을 유지하는 카테고리 내에서 최고로 스포티함. 이해되지? 그 스포티함이 스포티함 동네에 있는 스포티함이 아니야. 스포티함과 컴포트함이 있다고 하면 컴포트를 유지하는, 편안함을 유지하는 카테고리 내에서 이 스포티함을 찾으려고 노력했던 그 흔적이 보입니다. 노래 중에 그런 게 있어요. 못생긴 애들 중에 못생긴 그치. 애들 중에 내가 그래. 이 서스가 그래. 내가 제일 잘생겼다고. 못생긴 애, 그러니까 컴포트한 애들 중엔 가장 스포티한 서스야. 말 좀 웃기지. 약간 어폐가 있는 것 같은데. 마이너리그 1등. 얘가 마이너리그 1등이야. 마이너리그가 뭐다? 국산차다. 국산차에는 그동안 없던 느낌을 주고. 그럼 이런 질문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럼 이 차 딱 타보면 왜 우리가 수입차 타보면 약간 탄탄함도 있고 느낌이 다르잖아.
세련되단 말이야. 방지턱만 넣어도 약간 세련된 느낌이 나. 그거의 대표적인 게 약간 기블리가 그랬거든. 기블리 나한테 후드로 까였지만 방지턱을 넣거나 기본적인 주행 질감은 꽤나 고급지고 럭셔리함. 바로 GT카의 성향을 그대로 나타내고 있었는데 지금 이 스팅어는 어떠냐? 괜찮아. 느낌 좋지. 그냥 편하네. 떴다고 하면 좋아요. 편안함도 있지만 어떤 묵직함과 어떤 표현이 좀 웃기긴 한데 독일차에서 느낄 수 있는 그런 맛들이 많이 느껴져요. 그런 거 너무 좋고 이 차 좀 웃긴 게 댐퍼만 보잖아. 상하 바 이게 좀 이것도 포인트인데 상하 바운싱에는 이 차 그 댐핑이 그렇게 안 딱딱하네. 편안함을 주네라고 생각할 수가 있는데 코너를 잡아돌려서 이 횡지 값을 주잖아. 그러면 깔끔하게 도는 것도 있고 이 잘 버텨. 댐퍼가 안 무너져. 아니 상하 바운싱에는 좀 살짝 딱딱하지 않아. 아반떼 스포츠보다 타보면 상하 바운싱만 보면 살짝 소프트하네. 그렇게 안 딱딱하네 라고 하고 핸들을 잡아 돌리면 버텨. 그러니까 상하 바운싱에 대한 그런 노면에 대한 추종성이랑 이 좌우 횡지값에 대한 이 버티는 능력이 달라. 그래서 이런데 지금 여기는 약간 좁아서 그렇지만 가다가 코너를 세게 돌잖아요. 회두성도 좋고 이렇게 돌 때 봐봐 버티거든. 지금 스포츠 모드이긴 한데 많이 눌리지 않아. 상하 바운싱만 봤을 때 예측한 눌림의 범위를 그게 아니야. 난 상하 바운싱이랑 이렇게 편안함을 봤을 땐 아 잡아 돌렸을 때 이쪽 서스가 이만큼 눌리겠지 생각하고 꽉 눌러보면은 별로 안 눌려. 그거는 바로 어떤 오디오 무게 배분이나 전자제어 서스펜션에서만 오는 그런 게 아니라 분명히 얘네가 그 못생긴 애들 중에는 가장 잘생기려고 노력했던 컴포트함 중에는 가장 스포티함을 유지하려고 노력했던 그런 흔적이 느껴진다는 거. 그래서 내가 잘 안 하는 그런 말을 한 거야. 기아의 연구진이 이 차의 어떤 컴포트함 속에서도 그런 이런 스포티함을 유지하려고 노력을 했다는 게 바로 그래서 느껴진다고 하는 거야. 이해되죠? 서스펜션 셋업이 이 정도면 꽤나 세련되고 근데 하나 아쉬운 것도 좀 있어요. 사실 스팅어가 이 정도 나와주는 건 맞아. 이 정도 나와줘야 돼. 이렇게 말했으면 그리고 이 오늘날 이 시점에 현대 기아는 이 정도 차를 만들어주는 게 맞아. 근데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뭐냐면 이걸 딱 타보고 느낀 게 내가 나이 들었다는 걸 느꼈다 했잖아요. 불화를 탁 치면서 아 내가 늙었구나. 이 편안한 차가 이제 내가 마음에 들더라고. 무조건 하드한 차보다는. 그러면서 또 하나 들었던 생각이 아 근데 이 정도의 완성도는 지금 스팅어가 아니라 1세대 제네시스 그 광고 문구는 아직도 기억나. 2008년도인가 그때 2007년인가? 7년 우리 우엉 독일 최고의 차를 넘어서기 위해 제네시스 그 바로 아우디 A8과 정명 충돌했던 그 1세대 제네시스 BH330, 380 타우 엔진 460까지 들어갔던 그리고 프라다에서는 5.0까지 들어갔던 바로 그 제네시스가 보여줘야 되는 완성도가 이 정도가 아니었을까 하는 약간의 개인적인 아쉬움. 내가 예상했던 그 BH 제네시스를 봤을 때 디자인적인 탄탄함을 봤을 때는 이 정도의 모습을 보여줄 줄 알았거든. 근데 막상 타보니까 물컹물컹도 그런 물침대 말도 안 되는 물침대가 없거든. 너무 아쉬웠거든. 10년 전이니까. 아무튼 지금 이 서스펜션을 칭찬하냐 이 차 살만하냐고 저한테 물으신다면 따봉. 서스펜션만 놓고 봤을 때 운동 성능만 놓고 봤을 때는 사도 돼. 왜? 이 차는 스포츠카가 아니거든. 그러면 이 차 조금 더 그 눈을 좀 높여 지금 서스펜션 설명이 길어지고 있는데 운동 성능이 좀 중요하니까 스팅어는 이 눈을 좀 높여 볼게요. 이 차를 스포티함에 좀 더 치중해서 GT카가 아니고 좀 더 스포티함에 치중해서 4시리즈의 그런 스포티함에 치중해서 바라봤을 때는 어떠냐. 지금 아까 브레이킹하고 좀 비슷해. 브레이크가 한 150 미만에서는 꽤나 잘 듣지만 200을 넘어가면서는 출력은 200을 쉽게 넘어가지만 200을 넘어가는 그런 속력에서는 잘 못 잡아준다 그랬잖아. 브레이크가 이 서스펜션이나 운동 성능도 비슷해. 이 시내에서 한 100km로 과격하게 코너를 돌면 스키림 날까 했는데 안 날고 쓱 돌아. 잘 돈다. 하지만 그거는 시내나 어떤 칼치기 같은 그런 저속 상황에서지 고속 상황에서 이 상하 바운싱과 함께 이 노면이 좀 많이 변할 때는 이 서스펜션 자체가 어쩔 수 없이 아무리 잘생겼다고 해도 못생긴 애들 중에 잘생겼기 때문에 아무리 스포티함을 담으려고 노력했지만 컴포트에 치중했기 때문에 이 노면을 놓치는 경우가 있어요. 고속에서는 아까 이 롤을 테스트하기 위해서 악셀링을 비비는 상황에서 고속에서 돌려보면 이 오버스티어 성향이 갑자기 나타나기도 하고 그런 면에서 봤을 때는 그러니까 예측 그 한 저 150 미만에서는 예측 가능한 범위 내에서 차가 움직임을 나한테 보여주는데 한 200이 넘어가면서는 직발을 제외하고는
내가 예측하지 못한 움직임을 갑자기 보여주기도 하고, 어떤 ABS의 개입도 그렇고 차의 움직임도 그렇고, 이 움직임이 깨지는, 스테빌리티가 깨지는 것도 리니어가 깨지다가 어느 순간 갑자기 올라가기도 하고. 근데 그런 이상한 모습을 보여주는 건 다 고속 영역이야. 저속에서는 내가 원하는 만큼 움직여주고 참 좋지만, 고속 영역에서는 직발, 고속 안정감은 좋아. 고속 안정감은 200 넘어서도 그닥 불안하다는 느낌이 들진 않아. 고속 안정감. 근데 그건 직발 갔을 때. 다시 한번 말하지만 거기서 느낄 수 있는 건 뭐다, 이 차는? GT카다. 야, 아까 좀 주목했던 게 있었는데, 이게 아까 계속 흘렀잖아, 차가? 뒤에? 막 흘렀는데, 나는 이 정도 차, 고출력차잖아. 말은 높잖아. 근데 차도 또 크잖아. 또 앞뒤가 좁은 게 되게 커. 작은 차는 아니지. 그러면 타이어 폭이 좀 넓을 줄 알았어. 근데 앞뒤가 225, 225. 이거 앞에가 좁은... 225고 뒤에가 255인데, 사실 255도 살짝 좀, 275. 그러니까 나는 245, 275일 줄 알았어. 275까지는 모르겠고, 하나 265는 될 줄 알았어. 아니. 52 토크니까 가능해. 245, 275 충분히 가능한데, 지금 이 차에는 PS4가 달려있거든요. 근데 지금 앞에는 225고 뒤에는 255야. 55도 좀 부족하고. 근데 무엇보다 앞에 225가 좀 그니까. 근데 내가 지금 드는 생각이 뭐냐면, 앞에 225가 부족하다고 해서 앞에 225를 245로 바꾸거나. 난 245 정도 생각. 지금 PS4인데 PSS 같은 거 바꾸잖아. 그 문제가 뭐냐면, 내 생각인데 좀 둔해지나? 아니, 완전히 오버 성형으로 바뀌어. 모든 영역이 오버로 바뀌어. 그게 뭔 말이냐면, 아까 전에 내가 핸들을 꺾어서 딱 꺾었는데 같이 돌 때? 심하게 코너를 공략하면 언더가 나버려. 마지막에 오버가 나. 맞아. 근데 폭이 만약에 휠하고 다 바꿔, 내가 원하는 대로 245, 275 타이어도 PS4 스포츠급 중에 가장 낮은 거거든. 그거 말고 PSS. 지금 새로 나온 거는 신제품 이름은 PS4S죠 그런 아주 고가의 타이어로 바꿨어.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코너를 핸들 말아. 어떻게 돼? 말자마자 접지가 살아있으니까 차를 끌고 그대로 코너로 들어간단 말이야. 차를 끌고 그대로 코너로 들어간다는 건 뭐냐면, 차 자체가 횡지값에 놓여. 그 즉시 이 차는 오버가 나버려. 너무 오버 성형으로 바뀐다고. 이해돼? 내 예측이야. 안 그럴 수도 있어. 왜냐면은 차라는 게 서스랑 타이어 튜닝해보면은 모든 게 내가 예측한 대로 움직이진 않거든. 워낙에 변수가 많긴 한데, 근데 내 생각이 맞을 것 같아. 이 차는 지금 225, 255가 부족하다고 해서 245, 275로 바꾸면서 타이어 고속용으로 바꾸면 랩타임은 훨씬 좋아지지. 랩타임은 훨씬 좋아지지만 일반 공도에서는 차의 성향이 바뀌어버려. 그건 좀 위험할 수도 있는 거야. 차의 성향이 바뀐다. 왜냐면 내가 이 차를 한참 탔어. 1년쯤 탔어. 근데 아, 휠도 좀 안 이쁘고, 어? 앞에 225가 뭐야? 브레이킹 할 때 좀 밀리는 것 같네 하고 휠도 바꾸면서 앞에를 245로 바꿨다? 그럼 운전을 했는데 차의 성향이 바뀌는 거야. 언더에서 오버가 나던 차가 갑자기 오버가 나버려. 위험할 수도 있는 거거든. 야, 왜 이렇게 또 느꼈냐면은, 우리가 저 맨날 유턴 도는 데랑 좌회전 급하게 도는 데랑 자주 하잖아요. 근데 이 정도까지 돌아볼 차 없었거든? 기블리도 이 정도는 아니었는데, 이게 이 정도는 좀 뭐, 많이 돌긴 해. 차가 무슨. 근데 난 그 와중에 좀 마음에 들었던 건 깔끔하게 돈다는 거. 그래도 지금 좀 서스펜션 설명이 좀 길어졌는데, 앞으로도 좀 운행을 하면서 운동 성능에 대한 설명은 제가 최대한 좀 많이 드릴게요. 일단은 서스펜션이 댐퍼, 스포츠 모드의 댐퍼가 물렁한 거는 단점. 하지만 전반적인 서스펜션의 셋업 자체는 상당히 세련되고 못생긴 애들 중에 가장 잘생겼다. 이렇게 대표님이 서스펜션 칭찬하는 처음은 아니고 오랜만에? 국산차 중에는 이 정도면 발군이지. 난 좀 놀랬어. 난 놀랬어. 칭찬하길래 지금. 난 놀랬어. 괜찮네. 단체 영상이에요, 여러분. 괜찮네. 이 정도면 괜찮은 거야. 자, 아무도 알려주지 않는 스팅어의 여섯 번째 단점 뭘까? 여섯 번째 단점은 자, 여러분, 연비예요. 지금 또 우리 또 차 잘 모르시는 우리 삼촌분들, 스팅어가 고성능 고출력 차량이라고 해서 제로백 4.9초라고 해서 3.3 트윈터버라고 해서 이 후륜구동으로 8.8인가 그렇고 4륜구동을 넣으면 8.4의 연비를 보입니다. 이 8kg대 연비가 당연하다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고출력 차량이니까 그럴 수 있지 않나? 제로백 4.9초 뽑아주면 그럴 수 있지 않나? 하시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아니에요. 지금 이 스팅어의 연비는 정말 안 좋은 게 맞아요. 정말 안 좋아. 왜냐면 잘 봐. 지금 3.3 트윈터보 1750kg 전후를 보이는 이 스팅어의 연비가 4륜구동을 넣었을 때, 전자식 4륜구동을 넣었을 때 이 8.4란 말이야. 어? 자, 아까 전에도 말했던 고출력 차량이냐 고성능 엔진이냐 고출력 엔진이냐를 말할 때 등장했던 BMW의 750Li 롱바디입니다. Li X드라이브 4.4리터 트윈터보가 들어가고 제력백은 4.4초 끊어냅니다. 그 연비가 얼마인지 알아요? 2.2톤에 V8 4.4리터. 그게 이 4륜구동까지 들어간 750Li X드라이브의 연비가, 복합 연비가 이 스팅어랑 똑같아요. 근데 그 차가 훨씬 무거워, 훨씬 커, 훨씬 빨라, 훨씬 힘세. 거기도 4륜구동 있어. 근데 8.4야. 똑같네. 똑같지. 그럼 여기서 한 가지, 같은 엔진을 사용한 BMW M5의 연비는 얼마냐? 8.1이에요. 여러분, BMW M5 연비 아시죠? 완전히 말도 안 되는 연비잖아요. 정말 안 좋은 연비인데 그게 8.1이고 이게 지금 8.4야. 엄청 안 좋은 거, 엄청 안. 물론 이건 지금 우리 시승 중인 모델은 후륜구동이라서 8.8의 연비를 보여주고 있지만 연비가 너무너무 안 좋습니다. 그 알고 계셔야 돼요. 지금 스팅어 3.3의 후륜이든 4륜이든 스팅어의 연비는 정말 정말 좋지 않은 연비다 라는 걸 인지를 하셔야 되고, 예를 들어서 911 카레라 4S, 뭐 카레라 GTS도 있고 카레라 타르가 모델도 있지만 그냥 우리가 흔히 아는 포르쉐 911 카레라 중에는 가장 고성능이라고 할 수 있는 카레라 4S, 4륜이 들어간 4S 같은 경우는 복합 연비로 9.1 맞죠? 9.1의 연비를 나타내고 M3 9.2인가 그래요. M3가 뭐 또 경쟁할 수 있는 거 CLS400 같은 것도 9km대 맞죠? 연비 9.6. 그러니까 복합 연비 기준으로 봤을 때 지금 이 스팅어의 연비는 상당히 아쉬운 게 맞습니다. 절대 봐줄 만한 연비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지금 차를 받자마자 리셋을 했는데 풀 아까 전에 가득 넣었거든요. 풀투풀 기준으로 하면 어떻게 될지 모르겠는데 지금 트립에 찍혀있는 건 5.1이에요. 5.1. 근데 이게 하나도 안 막히는 상황에서 좀 쏜 게 이거지, 시내 운전했더니 약간 시내에서 좀 다이내믹하게 했더니 막히는 상황에 뭐 4km대로 쉽게 떨어지긴 하더라고. 지금 이 스팅어는 연비가 아까 비교 차종을 통해서 제가 말씀을 드렸지만 상당히 안 좋은 게 맞습니다. 상당히. 아까 뭐 750Li랑 어떻게 똑같은 연비를 나타내냐고. 750이랑 그건 회장님 차인데. 그러니까 2.2톤이야 지금 비교가 안 되지. 근데 연비가 똑같은 정도니까 이 지금 스팅어가 갖고 있는 여섯 번째 단점은 바로 연비라는 거. 아쉽습니다. 이게 뭐 한계지. 현대기아의 한계니까. 앞으로 좀 연비 성능이 좋아졌으니까 앞으로는 연비마저 좋아질 거라고 한번 기대를 해보겠습니다. 그것도 10년 뒤에. 그러면 자꾸만 그 단점만 말하잖아 지금. 물론 아까 서스펜션의 셋업은 상당히 칭찬을 했지만 서스펜션의 셋업 말고는 좀 단점이 좀 많았어. 근데 시승기 보면 너무 빨아제끼는 시승기가 너무 많아갖고, 내가 물론 작정하고 깔라는 건 아니고 저는 최대한 뭐 누구한테 돈 받는 것도 아니고 깐다고 누가 돈 주겠어 나한테? 욕만 하겠지? 네가 뭘 하냐고? 아무튼간에 지금 칭찬할 건 뭐냐, 이 차 핸들링이 괜찮다는 얘기를 제가 많이 들어봤거든요. 근데 지금 타보니까 와우, 정말 괜찮아. 핸들링이 내가 타봤던 그 현대 기아의 모든 차 통틀어서는 당연하거니와 애지간한 수입차가 나와서도 훨씬 더 직관적이고 날카로운 핸들링을, 날카롭다는 표현을 감히 써도 될 것 같아. 스팅어가 컴포트하고 GT카 성향을 나타낸다고 하기에는 충분히 그걸 넘어서는 스포티함을 갖고 있는 핸들링을 보여주기 때문에 현대 기아의 이 R타입 이 핸들 셋업이 상당히 괜찮고요. 이 핸들링이 좋아진 첫 번째 이유가 뭐냐면 R타입을 써서도 그런 건 있는데 R타입만으로 이렇게 되는 게 아니라 되게 괜찮은 이유 중에 하나가 타이어야. 타이어가 지금 썸머 타이어들. 물론 PS4라는 약간은 썸머 중에 컴포트 성향, 썸머 타이어, 스포츠 타이어 중에는 좀 낮은 급인 PS4가 들어가 있지만 그래도 썸머 타이어거든. 썸머 타이어가 들어가면 뭐가 좋냐면, 잘 봐라 감독님, 지금 잘 봐. 앞에 좀 찍어주세요. 잘 봐. 앞에 찍지 지금.
잘 봐. 우, 우, 좌, 좌 이렇게 하잖아. 뒤져. 그냥 직관적이야 이게. 잘 봐. 좌회전 나 세게 할게. 크, 뒤에가 말려. 지금 뒤에가 살짝 말랑말랑 놓칠랑 말랑만 하는데 접지가 그래도 썸머기 때문에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에서 있는 것보다는 훨씬 더 좋은 타이어 접지를 보여주는데 바로 이 썸머 타이어가 좋은 핸들링을 뒷받침하는 중요한 요소입니다. 여기에 사계절 타이어나 윈터 타이어 껴놓잖아? 핸들링 바로 이상해져. 이거 썸머 타이어가 기본으로 나오는 거예요? 응, 기본이야. PS4. 좋은 건 아니야. 약간 싸요. 썸머 타이어 중에 아까 전에 말했지. 못생긴 애들 중에 제일 잘생겼다잖아. 썸머 타이어, 스포츠 타이어 중에서 제일 좀 싸고 제일 좀 성능은 좀 낮은 편인. 그것도 아마 이 PS4라는 타이어를 내가 좀 아는데 내구성에서는 좀 약한 모습을 보여주지만 성향 자체가 약간은 소프트한 편이거든요. 그 브리지스톤이나 이런 거는 약간 하드해. 근데 브리지스톤 RE003 이런 건 약간 하드한데 PS4는 약간 소프트한 이 스포츠 타이어거든. 2차 성향을 맞게끔 생각을 한 것 같고 하나 아쉬운 거는 어차피 썸머 넣을 거. 브리지스톤의 RE00A 말고 뭐야 그 새로 나온 거 S001 같은 조금 더 고성능의 타이어를 넣었으면 어땠을까 하는 아쉬움은 좀 남습니다. 차 가격도 있고 하다 보니까 조금 더 좋은 타이어를 넣었어도 괜찮았을 것 같은데 너무 스포츠 타이어치고는 좀 낮은 급을 넣어준 게 아닌가. 스포츠 타이어치고는 사실 PS4란 타이어가 아반떼 스포츠급에 딱 맞는 타이어거든. 한 200마력? 250마력 때까지만 잘 맞는 타이어지 300마력을 넘는 심지어 300마력 후반을 나타내는 이 스팅어에는 그닥 맞지 않는 PS4라는 거는 조금 아쉬운 단점인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핸들링 얘기가 나왔는데 이 직관적인 핸들링을 나타내는 데 있어서 이 타이어가 되게 중요해. 타이어 접지가 생각을 해봐. 윤 감독 타이어가 멍청하잖아. 아 조금 더 이해를 돕게 설명해 줄게. 접지가 좀 떨어져. 더 극단적으로 접지가 없어. 접지가 제로야. 마찰 제로야. 핸들을 꺾었어. 그럼 어떻게 돼? 직진하던 중에 핸들을 꺾어. 어떻게 돼? 그냥 앞으로 나갔잖아. 이해되지? 자 핸들을 꺾었어. 접지가 어설프게 있어. 눈길이야. 완전히 죽진 않고. 그러면은 오른쪽으로 꺾어지긴 꺾어지되 잘 안 꺾어지겠지. 내가 원하는 대로. 반대로 지금 바닥이 고무야. 아스팔트가 아니고 고무야. 근데 내 타이어도 고무야. 마찰계수 이 뮤값이 상당히 높아. 서로 이 마찰계수가 상당히 높은 상태에서 핸들을 돌렸다고 생각해봐. 거의 기차 레일이지. 돌린 만큼 돌지. 그때는 뭐가 중요하다? 이 레건 페니언 기어 이 EPS 전자식 조향 시스템의 성능이 이제 되게 중요해지는 거고 스포츠 타이어가 좋은 게 들어갔을 때는 기본적으로는 스포츠 타이어가 들어가 줘야 이 날카로운 핸들링이 나오는 건데 지금 봐봐 너무 직관적이고 서킷에서 탔을 때도 이 정도면 충분히 괜찮은 이 성능을 보여주는 핸들링 시스템이 아닐까. 정말 핸들링 시스템은 흠칫 놀랐어. 어? 근데 이거는 내가 얘기해 줄 수 있어. 나만 느끼는 거야? 나의 이 센시티브한 애니멀 센스로 딱 나만 느끼는 거 아니야. 옆에서도 느껴지지 않아? 괜찮은 거. 옆에 동승자들도 깜짝 놀라더라고. 어, 대박. 이렇게 좋아 막 이러더라고. 지금 이거는 이렇게 코너를 세게 돌 때도 내가 원하는 대로 이렇게 돌리잖아. 이게 이래서 중요한 거야. 이래서 중요한 거야. 이래서 알겠어? 지금 보면은 크게 코너를 도는 와중에도 이렇게 보탈을 하잖아. 그때 보탈을 하는 만큼 움직이잖아. 아 이 정도면 정말 국산차로서는 더 이상 올라갈 데가 없는 핸들링이 아닌가. 왜냐면 국산차라는 게 스포츠카는 아직 아니니까 GT카니까 이게 전반적으로 여기저기에 반영이 된다면 현대기아의 핸들링은 그냥 끝. 김기태 PD님이 더 이상 욕을 못할 것 같아. 정말 좋군요. 그래서 지금 일단 스팅어 엄청 까긴 깠는데 굉장히 좋은 거 첫 번째 핸들링 대박. 두 번째 서스펜션 셋업이 컴포트함을 나타내곤 있지만 그 와중에 이 잡아 돌려보면은 뭐 물컹물컹하고 절대 안 그래. 다 버텨. 굉장히 좋아. 뒤에가 말려 들어갈 때도 되게 좋고. 아 그리고 또 하나 말씀드릴 거. 지금 이 차에는 LSD가 들어가 있어. LSD가 뭐냐고 설명해줘야지. 자 이거 아우디 A7 편에서 내가 꽈뚜로 설명하면서 굉장히 좀 깊이 있게 설명을 했었는데 잘 봐. LSD가 뭐냐면 후륜에 들어가는 거야. 물론 전륜에도 들어갈 수는 있어요. 보통 통상적으로 LSD라고 하면 후륜에 들어가는데 후륜에 이게 왜 들어가냐.
2차 드리프트가 가능하다고 했잖아. 드리프트가 가능하려면 뭐가 있냐면, 잘 봐. 이게 뒷바퀴야. 뒷바퀴 앞 콜러. 끼익 옆으로 쏠렸어. 그럼 이게 좀 극단적으로 설명하면, 끼익 옆으로 쏠리면 바깥쪽 바퀴가 접지를 갖고 있고 왼쪽 바퀴가 들리지? 공중에 뜨지. 근데 앞에서 엔진에서 나온 드라이브 샤프트가 뒤로 쭉 오잖아. 그리고 좌우로 간단 말이야. 좌우로 갈 때는 좌우 바퀴에 회전차를 허용하기 위해서 차동기어라는 게 들어가. 내가 지금 설명해 준 건데, 잘 봐. 드라이브 샤프트가 뒤로 따와. 차동기어가 있어. 좌우로 가. 차동기어가 있어서 두 개의 뒷바퀴에 그 회전차를 허용한단 말이야. 왜냐면은 회전을 하면은 바깥쪽 바퀴는 많이 들고 안쪽 바퀴는 조금 들 거 아니야. 거기에 대한 걸 허용을 하기 위해서 기계적으로 가운데 차동기어가 들어가 있는데, 이 차동기어의 특성상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 예를 들어서 한쪽 바퀴 공중에 뜨잖아? 그럼 앞에서 온 출력이 좌우로 갈 때 뜬 쪽으로 동력이 다 빠져버려. 기계적인 특성이야. 근데 이거 만약에 드리프트 한다고 생각해봐. 드리프트 끼익 했어. 그러면 바깥쪽 바퀴에 내가 드리프트 끼익 하고 있어. 털려. 뒤에가 막 털렸어. 그 와중에 악셀을 계속 밟아. RPM 유지하면서 밟아. 드라이브 샤프트를 통해서 계속 동력을 뒤로 보낸단 말이야. 근데 이 차동기어의 특성상 바깥쪽은 이 접지가 살아있고 이 안쪽 바퀴는 공중에 떠있어. 근데 출력이 다 어디로 간다고? 떠있는 대로. 그럼 어떻게 돼? 접지가 살아있는 데 바퀴를 치고 나가 못 나가. 못 나가지. 그럼 어떻게 돼? 위험한 거야. 차가 돌아버린다고. 재미뿐만 아니라 위험할 수도 있어. 후륜구동에 LSD가 없으면 드리프트 상황에서. 근데 최상위의 M 디퍼렌셜, M5나 이런 데 있는 M 디프나 페라리에 있는 E 디프, 일렉트릭 디퍼렌셜 그런 것 같은 경우는 이 차동기어 양쪽에 다판 클러치를 냅둬. 다판 클러치가 양쪽에 이렇게 있어. 그리고 이 다판 클러치를 붙이고 떨어뜨리고, 즉 동력을 전달하고 안 하고를 누가 하냐면 모터가 해. 이거는 똑똑한 센서와 소프트웨어의 어떤 구조적 결합으로 인해서 차가 슬립이 나면은 바로 알아차려. 차가 똑똑해. 아, 바깥쪽 바퀴로 클러치가 붙여야 되는 거라. 모터가 윙 돌아가고 순식간에 붙여. 이게 가장 진보한 형태인데, 지금 이 차에 들어있는 건 뭐가 들어가 있냐, 토크 센싱 방식에. 내가 지금 편집할 때 요 옆에 지금 나갈 텐데, 토크 센, 여기 있습니다. 토크 센싱 방식인데, 그래서 우리가 이걸 토센 디퍼렌셜이라고 해요. 토센 디퍼렌셜은 마치 차동기어의 오픈 디퍼렌셜 같이 생긴 거에다가 이 기어가 이렇게 있잖아? 동그라미? 그러면은 삼각형.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여기에 하나 해서 웜기어 같은 거를 이렇게 세 개를 붙여놔요. 이게 하나, 둘, 세 개 있는 게 여기도 하나 있고 여기도 하나 있어. 이걸 말로 설명이 되게 어려운데, 내가 동영상에는 설명이 여기 나가 있으니까 이걸 하나의 패키지 하우징으로 묶어버려. 그러면 무슨 일이 발생하냐면, 이거 기계적인 거야. 아까 전에 이 차동기어가 리미티드 스플릿 슬립 디퍼렌셜, LSD가 안 들어가게 되면, 그냥 LD는 기계적인 특성상 떠있는 바퀴로 힘을 다 뺀다 그랬잖아. 근데 이 LSD, 토센 방식의 LSD가 들어가면 기계적인 특성상 접지가 살아있는 대로 출력을 다 보내. 접지가 살아있는 대로. 그런 특성이 생겨. 그래서 이거를 기아에서 뭐라고 하냐? MLSD. M이 뭐라고 얘기하진 않고 그냥 한글로 기계적 차동 그 제한 장치 갖고 LSD가 들어갔대. 그 M이 아마 메카니컬 이런 거겠지. 메카니컬 LSD. 그즉 기계적인 LSD가 들어갔는데 토센 방식이 들어가 있습니다. 토센 방식이 들어가면은, 내가 알기로는 아마 캐딜락 ATS도 그랬던 것 같은데, 그 토센 방식의 LSD가 들어가면은 드리프트가 가능해. 그게 없으면 드리프트가 안 돼. LSD는 반드시 있어야 돼. 스포츠틱한 차에는 반드시 있어야 되고, 이 차는 4륜구동이 안 들어갔지만 4륜구동이 들어가면 토크 벡터링이 들어간대요. 토크 벡터링. 토크 벡터링이 들어간 4륜구동 스팅어 같은 경우는 그게 뭐냐면, 토크 벡터링 내가 여러 번 설명했는데, 토크 벡터링도 두 가지 방법이 있어. 싸구려랑 초고가 방식. 초고가 방식은 뭐냐? 방금 전에 말했던 MDF나 EDF처럼 이 다판 클러치를 붙여서, 잘 봐. 코너를 돌아. 바깥쪽으로 힘을 더 줄 거야. 그럼 어떻게 하는지 알아? 바깥쪽에 있는 클러치를 붙여서 바깥쪽에 힘을 더 보내. 실제로 바깥쪽으로 더 보내는 거야. 이게 초고가 방식이고. 대부분의 싸구려 방식 뭐가 있냐면, 산타페, DM 산타페에 4륜구동을 넣으면은 토크 배터링이 들어가고, 골프 GTI에 들어가고, 알티마에도 들어가고, 지금 이 스팅어 4륜구동을 넣으면 거기에도 들어가는 토크 배터링은 뭐냐면, 바깥쪽에 힘을 더 주고 싶어. 그럼 어떻게 된다고? 바깥쪽 바퀴에 있는 다판 클러치를 붙여야 돼. 근데 이 다판 클러치를 붙이는 방식이 뭐라고?
초고가 방식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냐, 상대적으로 이쪽에 힘이 더 있는 것처럼 보이기 위해서 안쪽에 브레이크를 걸어. 안쪽? 안쪽 바퀴에 브레이크를 걸어. 그럼 상대적으로 어때 보여? 바깥쪽에 힘이 세 보이잖아. 그럼 어떻게 하냐면 잘 봐, 코너를 돌아. 왼쪽으로 코너를 도는 와중에 안쪽에다 브레이크를 걸면은 언더스티어를 줄일 수가 있어. 뉴트럴하게 돌아나가거든. 그게 바로 토크 벡터링이야. 그래서 지금 스팅어의 4륜구동 방식이 들어간 거에 토크 벡터링이 혹여나 우리 삼촌분들 되게 뛰어난 기술이라고 생각하실 수 있는데 그냥 언더나 오버를 조금 브레이크를 걸어서 막아주는 방식이다. 그래서 조금 더 차체 제어를 좀 더 유지해주면서 뉴트럴하게 그냥 그런 방식이다. 예를 들어서 좌회전하는 와중에는 왼쪽 앞바퀴 같은 데다 브레이크를 건다든가, 또는 뒤가 털리려고 할 때는 뭐 털리는 거에 반대쪽 안쪽 바퀴에 브레이크를 걸어준다든가, 이런 식으로 안쪽에 브레이크를 걸어서 상대적으로 바깥쪽 바퀴에 힘이 세 보이게 하는 방식을 토크 벡터링이라고 합니다. 저가. 그렇게 비싼 건 아니고 내 차 그 뚱뚱한 스포티함과는 상관도 없는 DM 산타페에도 들어가 있는 기술이야. 골프 같은 데 들어가 있고 알티마에도 들어가 있고 아무튼 간에 저희 LSD에 대한 보충 설명은 저희 겨울에 찍은 영상이 있거든요. LSD 얘기는 그 아우디 A7 편에도 많이 나와 있고요. 지금 여기에 LSD가 들어가니까, 그러니까 LSD가 있어야 그 드리프트가 가능한 거고, 그래서 지금 이 차는 바로 그 서킷에서 드리프트가 바로 가능합니다. 난 잘 몰라서 그러는데 드리프트 하면은 싹 돌리는 거잖아요. 이게 언더스티어 아니야? 유지가 돼야지. 아니죠, 오버스티어지. 오버스티어요? 오버스티어 상황에서 계속 유지가 돼야 돼. 악셀링을 통해서 유지가 돼야 돼요. 난 무조건 언던 줄 알았어. 같이 유지가 되려면 돌고 나가니까 드리프트기 때문에 슬립이 나잖아. 슬립이 허용돼야 돼. 즉 VDC를 완전히 꺼야 되고 끈 상태에서도 유지가 돼야 돼. RPM 유지가 되기 때문에 강제 변속을 시키면 안 되고 후륜구동이어야 되면서 후륜구동에 LSD가 있어야 돼. 그 모든 게 조합이 맞아야지만 드리프트를 할 수가 있습니다. 물론 드리프트를 하는 데는 사이드 브레이크를 당기거나 스틱 방식 같은 경우에는 그 클러치 킥이라고 해서 클러치를 한번 꾹 밟았다 떼면은 그때 이제 그 드리프트가 되거나, 또는 이 핸들을 타각을 좀 더 과하게 하거나 또는 악셀링을 통해서 운동 마찰력을 이용해서 마찰을 떨어뜨려서 뒤를 흘려보내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긴 한데 아무튼 간에 예. 그다음 4륜구동 설명 또 가볍게 해주면, 스팅어에 들어가는 4륜구동은 후륜구동 기반이고 전형적으로 뭐 엑스드라이브나 그런 거랑 되게 유사하게 닮았어. 그냥 앞에서 엔진에서 나온 게 엔진 바로 뒤에 후륜구동 미션이 있고 미션 바로 뒤에 샤프트가 쭉 나가. 근데 나가는데 샤프트가 나가는 그 바로 옆에 하우징이 하나 붙어. 그래갖고 그 여기서 이 조수석 앞쪽으로 이쯤에서 조수석 앞쪽으로 샤프트가 하나 앞으로 나가. 앞으로 나가서 약간 오른쪽에 치우쳐서 여기에 디퍼렌셜 하나 붙어. 그리고 여기서 좌우로 나가거든. 좌우로 나갈 땐 무조건 가운데 디퍼렌셜이 있어야지 좌우 바퀴 회전을 감쇄해주니까 그게 들어가거든. 지금 무슨 얘기가 되어까지 왔지? 아, 핸들링이 좋다. 또 오랜만에 칭찬 한번 하다 또 신나서 좀 스팅어가 좀 괜찮더라고 차가. 그래서 좀 칭찬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이거 단점 영상 맞죠? 단점 지금 6개 나갔잖아. 아까 전에 방금 이제 연비 안 좋다. 연비 안 좋다 단점 나갔기 때문에 지금 연비 안 좋다까지 갖고 단점이 마지막 5개 반이야? 핸들은 좋으니까 다섯 개 아니야? 아니야, 핸들은 주지 않았어. 핸들은 주지 않더라고. 이건 따로 그냥 장점에 들어가는 거고. 죄송합니다. 마이크 건드렸어 지금. 죄송합니다. 그 이제 단점은 하나 남았는데, 한 가지 단점은 지금 앞에 좀 CU 편의점 한번 찍어줄래요? 감독님? 삼촌들 오해할까봐. 아, 지금 네, 초상권 있구나. 앞에 사람 계시구나. 지금 저희가 앞에 요거 찍으면 되겠다. 요거 입간판. 에어 입간판. 자, 저희가 CU 편의점에 잠깐 들어갈 건데, 들어가는 이유는 스팅어의 마지막 단점과 관련이 깊습니다. 지금 좀 이거 어떤 그 시승기에서도 보여주지 않았던 부분이고 얘기해주지 않은 건데 이거 되게 중요해. 장난 아니잖아 이거. 자, 제가 편의점에 갔다 와서 무언가를 좀 구매한 뒤에 스팅어의 마지막 단점, 자 바로 설명 들어가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자, 저희가 지금 스팅어의 마지막 단점을 알려드릴 건데요. 마지막 단점은 열입니다. 엔진의 열, 미션의 열, 과열이냐? 아니요. 터보차 열 많이 나는 거 다 알고 있죠. 근데 열 관리 굉장히 잘하는 것 같아요. 서킷에 가서도 그닥 오버히트로 인해서 문제가 생긴다는 얘기는 제가 들어보지 못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스팅어는 지금 뒷좌석에 지금 저희 한 명이 타고 있는데,
뒷좌석이 열선 튼 것처럼 뜨겁다 그러는 거예요. 그 앉아봤더니 뒷좌석이 엄청 뜨거워요. 이게 뭐지 하고 이상해서 저희가 트렁크로 가봤어요. 트렁크 봤더니 트렁크가 너무 뜨겁네. 그래서 봤더니 트렁크 매트 밑에가 너무 뜨거운 거예요. 자, 한번 뒤로 가볼게요. 제가 이 스팅어 마이크 있죠? 어, 여기 있어. 이 스팅어가 엄청 뜨겁다 그래갖고 제가 온도계를 준비했어요. 온도계를. 자, 여기만 만져도 되게 뜨거워. 여기만 해도 막 지금 이미 사람 체온에 가까운 온도가 나오고 있는데 36도. 여기가 뜨끈뜨끈해. 완전히 열선이야. 그래갖고 여기를 재보면 지금 한참 제가 편의점 가서 식었는데 보통 달리면 여기가 지금은 33도인데 37도 8도가 나오고요. 여기를 들어서 여기 좀 도와주세요. 지금 저희가 이 스티로폼을 드러내면 이 배터리가 있거든요. 배터리 보이지? 근데 여기가 엄청 뜨거워. 특히 여기가 지금 이쪽에 머플러가 있고 이쪽에 머플러가 있고 두 개가 있거든. 머플러 두 개가 가운데 배터리가 있고. 근데 여기가 지금 46도지. 달리고 나면 80도, 90도까지 갑니다. 그래서 저희가 뭘 준비했냐? 준비물. 자, 특정 상품 광고하는 건 아니고요. 치즈, 핫바 세 개를 준비했습니다. 지금 테이프가 없어서 붙이지도 못하는데 지금 보이죠? 핫바 온도 16도, 냉장고에서 갖고 왔고요. 치즈 온도 똑같이 19도, 이 치즈 온도 18도 보이시죠? 다시 냉장고에서 꺼내왔어요. 지금 이거 잘 갖고 있고 여기에다가 다시. 자, 스팅어가 얼만큼 트렁크 있는 데가 뜨거워지는지 이걸 보여드리는 이유가 뭐냐면 트렁크에 열에 약한 물건을 놓으면 안 돼요. 되게 뜨거워 지금 트렁크가. 그래서 그걸 보여드리는 거고 저희가 지금부터 한번 쏴볼게요. 차를 온도가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트렁크 붙일까? 아니야 아니야 아니야. 그거 눌렸어 거기. 자, 지금 카메라 안 끊고 바로 갈게요. 지금 저희가 스팅어의 마지막 일곱 번째 단점을 열이라고 했습니다. 열. 근데 그 열이 엔진이나 미션의 열이 아니라 뒷좌석에도 큰 열이 발생하고요. 그래서 뒷좌석에 사람이 앉으면 지금 열선을 튼 것처럼 더워서 뒷좌석에 지금 불편하죠? 뒷좌석 덥지? 뒷좌석이 지금 덥다 그래요, 계속. 뭔가 했더니 지금 머플러 쪽에서 열이 너무 올라와서. 물론 수입 후륜구동차들 같은 경우는 배기 라인이 이 가운데 드라이브 샤프트 있는 근처로 지나가면서 이 바로 이 이런 데나 뭐 뒤에 이 볼록 올라온 그런 센터 커널 그런 데가 따뜻해지는 경우도 있어요. 지금 이 차도 그렇긴 한데 그 이 차는 그게 문제가 아니라 뒷좌석 엉덩이 있는 데 자체가 뜨거워요. 너무 더워. 이거는 진짜 방열을 너무 대충한 거지. 아까 잠깐 앉아봤는데 덥지. 진짜 덥지. 열선 한 3단 틀어놓은 줄 알았어. 자, 스포츠 모드 놓고 제가 잠깐 쏴볼게요. 지금 트렁크 있는데 온도가 얼만큼 올라가는지 보여드릴게요. 지금 한 두 바퀴만 돌면 되나? 두 바퀴만 다 입고도 남겠지? 브레이크 좀 밟아주고. 브레이크는 뭐 의미 없어. 그냥 배기가스 쪽으로만. 지금 장난 아니야. 근데 이게 차 그러니까 우리 잠깐 중간중간에 촬영을 쉴 때가 있잖아요. 네. 차 앞에 딱 서 있으면은 놀래. 엄청 뜨거워. 놀래. 근데 사실 뜨겁다고 문제는 아니야. 왜냐면 터보차기 때문에 뜨거울 수도 있고 배기라인이 엄청 뜨거운 건 맞아. 근데 방열을 해야지. 지금 뒷좌석에 열선 옵션이 이 차에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열선을 튼 것만큼이나 지금 한여름인데 뒤가 뜨거워요. 근데 지금 밖에가 막 36도 7도냐? 아닙니다. 이거 한번 찍어주세요. 지금 더위가 좀 가셨어. 25도야 지금. 바깥 온도 보이시죠? 바깥 온도가 지금 25도야. 바깥 온도가 25도라고 하면은 뭐 그렇게 더운 건 아닌데도 불구하고 아까는 비도 좀 내려갔고 머플러 쪽에 지금 물도 좀 튀었는데 아까 너무 더워서 제가 한번 온도계로 측정을 해봤더니 뒤에 트렁크 판넬 온도가 80도까지 올라가더라고. 지금 얼마까지 올라가는지. 지금 저희가 뒤에다 치즈를 놨거든요. 치즈하고 핫바. 이것도 고객을 위한 배려인가? 굳이 전자레인지 쓰지 마세요.
전기를 아끼세요. 스팅어 트렁크에 양보하세요. 아, 스팅어가 뭐. 아니라 스티머네. 스티머. 스티머는 이미 그거 보배들면서 유행이었어. 아, 아, 죄송해요. 한 발 늦었어. 아, 진짜. 피승차 하나가 런치 컨트롤 많이 쓰다가 요 앞에서 연기가 나왔고 스티머라는 별명을 이미 얻었었어. 한 발 늦었네. 또 런치 컨트롤 하니까 또 그러네. 이 차도 뭐 런치 컨트롤 기능이 있다고 하는데 사실 런치 컨트롤이라기보다는 그냥 그 스로틀 스타트. 뭐 스포츠 모드에 놓고 뭐 VDC를 다 해제한 상태에서 브레이크랑 악셀을 다 밟았다가 브레이크만 뛰면 튀어나가는 뭐 그런 건데. 자, 그럼 이제 한번 얼마까지 트렁크가 뜨끈뜨끈해지는지 뒷좌석도 얼마나 뜨끈뜨끈해지는지 한번 볼게요 저희가. 자, 달려보겠습니다. 핸들링이 상당히 좋아. 자, 고 RPM을 계속 유지하면서 쏴볼게요. 근데 다운시프트 안 먹어도 짜증나. 아, 정말 안 먹는다. 속간지 턱이 있습니다. 그렇게 좀 더 여러분 미안하게 쳤습니다. 자, 결과물. 자, 바로 결과 확인하러 가시겠습니다. 자, 바로 결과. 오, 뜨거워. 엄청 뜨겁지? 진짜 뜨거워. 내리는데 잠깐만 머플러는 얼마 전에 한번 볼까? 머플러 온도? 아까 전에 180도 막 그랬는데 140도 185도 머플러에서 100이, 뭐 102온이야 당연히 높지. 잠깐만 좀 드러내고. 자, 이쪽 한번 찍어볼까? 지금 치즈가 치즈 온도를 대볼까? 치즈 온도? 치즈가 65도야. 치즈가 65도. 저 치즈 딱 뗀거 봐봐. 만져봐. 뜨겁지? 어. 치즈가 뜨거워. 녹은 게 아니라. 자, 93도. 지금 트렁크가 여기가 93도고 이 얇은 거 하나 끝나고 나면 바로 여기야. 밑에 후라이팬 93도고 그 다음에 얇은 거 하나 그 다음에 바로 짐을 올려놔야 돼. 지금 이렇게 높아. 이거는 지금 이 치즈 온도 대볼까? 이것도 막 50도가 넘어요 지금 치즈 온도가. 일단 이거 앞을 보여줘야 되는데 앞을 보면은 다 녹았어. 다 녹았어. 녹았어. 이거 까볼까? 일로 와봐. 밝은 대로 이거 한번 까서 보여드릴게요. 치즈가 다 녹았고 치즈 온도가 40도가 넘어. 40도 50도가 넘어 지금 치즈 온도가. 뭐 하세요? 시장하세요? 치즈가 지금 이거 써. 이거 유튜브 메인 화면으로 써야겠다. 뭐 모짜렐라 인도 버거야? 잠깐만 이거 좀 잡아주세요. 자, 핫바는 내 겁니다. 아까 핫바도 되게 뜨거웠는데. 핫바 지금 다 익었어, 속에까지. 어, 이거 먹어도 되겠다. 대본인데? 응, 이거 찍, 봐봐. 너무 가까워, 저런 식으로. 됐어. 트로크 온도가 지금 94도야. 트렁크 온도가. 저희가 지금 신나게 달리고 왔는데 과연 스팅어의 별명 스티머에 지금 그 들어가 있는 제가 준비한 그 먹을거리들이 어떻게 되는지 한번 신나게 확인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일단 여기 이런데 온도가 얼마 되는지 한번 볼까? 트렁크 온도가 트렁크 매트 부직포로 된 매트 온도가 40도야. 그리고 여기 자체가 뜨끈뜨끈해서 여기다가 어떤 물건을 잘못 놓으시면 안 돼. 자, 저희가 진짜 보여드리려고 하는 건 이건데. 이게 아까 말했던 불판이에요? 그쵸. 고기 불판? 버너? 자, 보이세요?
저희가 여기에 치즈를 한번 넣어봤어요. 치즈를. 치즈 온도가 얼마 되는지 볼까? 치즈 온도? 여러분, 치즈 온도가 66도까지 올라왔습니다. 치즈 만져봐. 아, 뜨거워. 어, 치즈가 엄청 뜨거워. 액체인데? 치즈가 뜨겁다고. 자판기 커피 정도의 지금 치즈 온도고. 여기 대박인데? 그리고 이거 피자 치즈 같은 건데, 아이고. 치즈 온도 재볼게. 이것도 되게 뜨거워. 치즈 온도가 60도예요. 대박은 이거지. 저희가 그래서 실험을 위해서 또 하나 준비한 게 뭐냐면, 어, 뜨거워. 아, 잠깐만. 엄청 뜨거워. 저희가 생고기를 준비했거든요. 생고기. 생고기가 익었어요. 됐어요. 보이시죠? 고기 온도 한번 재볼까? 역시 고기가 지금 온도가 이래. 이거 생고기 다 익었는데? 생고기 아니죠. 냉동 처들박이었죠. 그 여기도 이쪽에도 있어요. 저 양쪽에 설치했는데. 이거 봐봐. 고기가 익은 거 보이시죠? 고기 온도가 63도야. 고기 온도가. 야, 고기가 뜨거워. 고기가 손이 딜 정도로 뜨거워, 고기가. 손이 데일 정도로. 어우, 덥다. 시동 좀 걸고. 카드를 넣어주세요. 와, 되게 뜨거워. 다 익었어, 이것도. 다 따뜻해. 나 먹을래요. 자, 지금 저희가 스팅어의 일곱 번째 단점으로 뒷좌석이 뜨겁고 트렁크가 많이 뜨겁다고 제가 말씀을 드렸어요. 근데 보니까 정말 뜨겁고 트렁크 매트를 들고서 이 적외선 온도계로 온도를 재보니까 94도까지 나왔습니다. 94도. 정말 뜨겁죠. 이 트렁크 이 스팅어의 뒷좌석에 사람을 태우고 쏘면은 엄청 덥다는 반드시 알고 계셔야 될 것입니다. 이 스팅어의 일곱 가지 단점 중에 마지막 이 핫한 스팅어는 정말 핫하다는 거. 네, 여러분 지금은 저희가 스팅어의 런치 컨트롤을 한번 테스트 해보려고 합니다. 스팅어에는 런치 컨트롤 기능이 들어있다고 하고 그걸 활성화시켜야지만 4.9초라는 제로백을 달성을 할 수 있다고 하는데 실제로 다른 매체들을 통해서 보니까 4.9초까지 나오는 거는 사실이라고 합니다. 그게 사실인 거는 팩트인데 런치 컨트롤은 이 운전하는데 상당한 재미를 주는 요소 중에 하나거든요. 지금 VDC를 길게 눌러서 완전히 끄고 완전히 끄고 지금 정지를 한 상태에서 에어컨도 좀 꺼보고요. 브레이크를 깊이 밟고 RPM 찍어주세요. RPM. 잠시만요. 네. RPM. RPM이 2000을 살짝 넘겨. 2100 정도에서 브레이크를 떼면 되거든요. 됐죠? 네. 자, 준비. 갑니다. 스팅어. 핸들 일자. 풀악셀. 이거야. 풀스핀 났어요? 이게 지금 활성화 된 거야. 이거 된 건데 웃긴 게 런치 컨트롤이 되게 지금 RPM 찍혔죠? RPM. 근데 지금 손에 초점 맞죠? 맞춰서 RPM 안 찍혔어? 핸들 잡는 바람에. 아, 상관없어. 근데 어차피 뭐 이렇게 있는데 이게 2100 정도까지 올라갔다가 거기서 튀어나가는데 런치 컨트롤이 되게 런치 컨트롤 같지가 않아. 근데 또 이게 한번 하고 나면은 작동 안 하는데 한번 진짜 작동 안 하는지. 아, 한번 하고 또 두 번 하면 안 돼. 잘 봐. 지금 RPM 찍히죠? 네. 자, 풀악셀. 된다. 이거야. 이게 지금 된 거야. 된 건데 여러분 하나 말씀드릴게요. 혹시라도 제가 많이 한다는 게 아니라 차에 대해서 잘 모르셨던 우리 삼촌분들 이 런치 컨트롤 들어갔다 그래서 대단한 기능이 들어갔을 거라고 착각하실 수도 있는데 사실 저희가 통상적으로 스포츠 세단 또는 스포츠카에 들어가는 런치 컨트롤들은 브레이크하고 악셀을 다 밟았을 때 RPM이 좀 높이 뜹니다. 못해도 3000, 4000. 포르쉐의 PDK 미션이 들어간 포르쉐 애들은요. 스포츠 플러스 모드에 놓고서 브레이크하고 악셀을 다 밟으면 바로 런치 컨트롤이 준비가 되는데요. 그 상황에서는 걔네는 RPM 6000까지 돼요. 그럼 걔네 어떻게 되냐면 6000까지 떴다가 브레이크를 딱 떼면 어떻게 되겠어?
당연히 힘이 넘치니까 휠스핀이 날 거 아니에요. 근데 휠스핀이 나면 정지 마찰력이 아니고 스핀이 나는 운동 마찰력이잖아요. 그래서 그러면 손실을 보니까 땅만 파고 있으니까 휠스핀만 나고 차가 앞으로 나가질 못하니까 그래서 런치 컨트롤이 뭐냐면 런치 이 스핀이 날 때쯤 브레이크를 살짝 걸어서 다시 정지 마찰력을 찾고 그러니까 트랙션 컨트롤하고 약간 비슷한 거를 믹스해놔서 휠스핀만 나면 안 좋으니까 휠스핀이 좀 덜 나게끔 끼끼끼끼끼끼 이러면서 튀어나가게 해주는 게 런치 컨트롤이거든요. 근데 이 스팅어는 휠스핀이 아예 안 나요. 그러면 이렇게 이런 식의 RPM만 띄워놓고 하는 거 우리 옛날에 저 드래그 좀 띄워보셨던 분들 자유로 좀 많이 가보셨던 우리 형님들은 아실 거예요. 이 스로틀 스타트 즉 스톨 스타트라는 게 있는데 D모드에 놓고 그냥 악셀하고 브레이크 다 밟으면은 이 RPM이 좀 뜨거든요. RPM이 뜬 상태에서 브레이크를 떼면 튀어나가는 바로 그거 많이 해보셨잖아요. 그러면 그거랑 뭐가 다르냐? 다를 게 없어요. 오히려 그거보다 더 재미가 없어. 그거를 하면은 제 07년식 스포티지 140마력짜리도 뒤에다 놓고 악셀 브레이크 밟았다가 브레이크를 떼는 스톨 스타트를 하면은 땅을 파요. 끼익 하면서 튀어나가는데 지금 제 산타페도 그러고요. 그냥 길에 널린 국산차들도 다 그렇게 하면은 튀어나가요. 런치 컨트롤 기능이 없는 차들도. 근데 지금 이 스팅어는 런치 컨트롤이 들어있다고 하는데도 불구하고 재미가 없어요. 물론 이 기능을 써서 제로백 4.9초를 도달한 건 맞지만 재미가 없어. 팝이 재밌어 이게? 브레이크. 자, 풀악셀. 이거야. 스핀이 아예 안 나잖아. 아예 안 나. 그러니까 박진감 넘치는 그런 게 아무것도 없어. 그냥 정지 상태에서 출발하는 거나 런치 컨트롤을 써서 RPM을 한 2000까지 띄워놓고 하는 거나 별 차이가 없어요. 그래서 왜 포르쉐 저도 그 박스터 S 같은 걸 이렇게 시승해 봤을 때 그런 게 있어요. 매 신호마다 런치 컨트롤을 쓰고만 싶어지는 그런 게 좀 있는데 지금 이 스팅어 같은 경우는 그런 게 전혀 없어갖고 런치 컨트롤이 정말 런치 컨트롤 같지 않은 도대체 무엇을 컨트롤 해주는 건지 이거는 진짜 장담컨대 바퀴로 가는 동력을 컨트롤 해주는 로직이나 어떤 소프트웨어 코딩이 전혀 없는 겁니다. 이거는 장담합니다. 이거 만약에 소스코드 있으면 까봐. 거기에 어딘가에 if문으로 런치가 있는지 if문으로 if 런치 RPM이 그러니까 if VDC 완전히 꺼진 상태 핸들 1차 상태 그런 걸 다 체크 한 다음에 그랬을 때 RPM이 2100을 넘으면 동력이 가는 걸 그거를 휠스핀 센서가 감지해서 휠스핀이 날 때 잠깐 다시 정지 마찰력을 찾아서 트랙션을 확보하고 다시 동력을 쏟아내고 없어요 그런 거. 휠스핀이 나야 뭘 컨트롤을 하지. 컨트롤 할 필요가 없는데. 런치 말고 그냥 급출발하는 거. 그냥 급출발? 그냥 정지 상태에서 그냥 신호 바뀌고 풀악셀 치는 거지. 아무 느낌 차이가 없어. 그거랑 이거랑 튀어나가는 게 차이가 없으니까 스포츠카들은 그냥 정지 상태에서 풀악셀하고 이 런치 컨트롤 쓰는 거하고 차이가 엄청나거든요. 근데 차이가 없어. 진짜 차이가 없어. 그래서 런치 컨트롤을 만약 까야 되는 요소냐 뭐 광고 이걸 광고했으니까 런치 컨트롤이 있다고 매뉴얼에도 나와 있어요. 뭐 시작 제어 기능 이라고 나와 있는데 그리고 런치 컨트롤이 보통 활성화가 되면 BMW 같은 거는 브레이크하고 악셀을 다 밟으면 그 여기 계기판에 체크기가 떠. 체크기 경기장에서 쓴 체크기 있잖아 깃발 그게 땅 떠. 그럼 그때 브레이크 뛰면 되는 거거든. 근데 그런 신호조차도 없어. 그래서 이거는 좀 아쉽네요. 재미가 없어. 가뜩이나 차가 조금 무덤덤하고 그렇게 재미있는 차는 아닌데 완성도만 높고 이렇게 재미있는 차는 아닌데 런치 컨트롤마저 마치 미션처럼 좀 이렇게 재미를 깎아먹는 요소인 거는 좀 아쉽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저희가 런치 컨트롤 한번 테스트 해봤는데 혹시라도 스포츠카에 들어가 있는 A45AMG나 뭐 포르쉐 박스터나 이런 데 들어가 있는 런치 컨트롤을 경험을 해보셨던 삼촌분들께서 스팅어에도 그런 활발한 런치 컨트롤을 통해서 제로백 4.9초를 찍을 거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착각하시면 안 되고 시승 한번 해보세요. 그렇진 않습니다. 정말 재미없는 런치 컨트롤.